다들 편안해 짱 제조화 뉴스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연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다. 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성산읍 일대 5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조 6,713억 원을 들여 활주로강 여객터미널, 상업시설광 문화시설을 혼디 조성한다. 준공시점은 착공후제 5년으로 계획하였다. 경호고 공항건설광 운영에 제주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항운영 수익의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한 데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진 고람스다. 제주 소삼 당시 수용소로 소용어멍 소삼의 아픔을 간직한 주정공장 자리가 소삼 역사관으로 탈바꿈하였지냄사. 제주시 건희동 현지에 마련된 주정공장 수용소 소삼 역사관은 예산 50억 원을 들여 상설 전시실광 추모의 방 등 역사관광 온뒤 100여 팀 위령 조형물광 도시공원도 조성하였지냄사. 역사관은 지난 1943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이전한 자리인디양 소삼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쓰임엉 수용자 일부가 고문광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숨지고 대다수가 전국 하간디 형무소로 이송되어내 6.25 전쟁 직후에는 행방불명되었다. 제주 소삼 왜곡광 관련하여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넘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요호르기 소삼 특별법에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멍 벌칙조항으로 희생자광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광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체적으로 맹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색깔론광 역사 왜곡 같은 걸로 진실을 부인하고 희생자광 유족 명예에 먹칠을 하는 잘못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나멍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가 20년 만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관 목표가 APEC관 고트대너멍 정상회의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양문석 범도민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제주가 재유치에 나선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되너멍 역량을 모아가겐 당부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멍 제주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리가 이토람쯤햄사. 한국부동산원이 곧는 걸 보난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서고는 모노형 9건으로 금액은 10수억 4천만 원이라는 햄사. 전월광 비교함인 서고 건수는 2건, 서고액은 수억 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커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인데양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멍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강정민군 복합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항 선석 배정 기준을 당초 1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변경하였다. 대신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선은 강정항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된 거랍사. 이에 둘러 강정항엔 올리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 12척이 추가로 배정되어내 전체 28척이 입항할 것답니다. 제주항은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멍 크루즈 선석인 제8부두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과 국내선이 공동으로 소용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을에 무사 도복 만드는 사람 한 사람쯤은 있었죠게. 도복은 운동복이 아닌가요? 도복은 두루마기가 아닌가요?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예복으로 입던 옷을 뜻하기 때문에 운동복이라든가 아니면 두루마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도포에 해당합니다.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올릴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관들은 도복 입어서 돼요. 재관들은 도폭 입어야 돼요. 라든가 아니면 도포 가운데는 청도피도 있어 도포 가운데는 청도포도 있어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굿할 때 입는 옷도 도복인가요?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제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취재를 할 때 재관들이 입는 옷을 도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굿할 때 신방들이 입는 옷을 도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매년 제주 해안에서 수십 마리 썩 죽은 채 발견되는 토종 수액인 돌고래 상괭이의 폐사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요자기 제주권역 해양포유류 폐사원인 분석을 공고하여내 상괭이 폐사원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허캥 고라신디양. 제주에서 발견되는 상괭이 폐사체는 지난 2020년 55마리에 2021년에는 45마리, 넘은 해엔 40마리로 학계에선 어선에 의한 혼액을 주된 폐사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어 종합상담실에서 상담한 자료를 모두한 상담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상담자료집은 넘은 해 상담자료 소백 쉬운 요소권을 단어광 뜻풀이, 표기광 어원 등의 분야로 논의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경호곡 넘은 해 상담 시정은 제주어 종합상담실이 문을 연 이래 진로 핫진하염신대양. 넘은 해 드라마에 제주어가 소용이 되멍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답니다. 이번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파일로도 노려받을 수 시전합니다. 고품질의 제주산 도깨기 생산을 위하여 품종이 우수한 외국산 시도세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현지 선발관 검수에 직접 참여하여 캐나다산 시도세기 식품종 100여 머리를 들여올 계획이오다. 시도세기는 질병검사관 국내 검역을 거쳐 오는 6월 중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란 합니다. 삼촌들 들어봅대가 날도 떳떳해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수다. 정릉동에서 왕벚꽃 축제 허젠 햄신 뒤에 가족들 모두 손심한 꽃구경 없어에 이번 축제에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하는 뒤양 축제 기간에는 차 못 땡기게 막을 거고에 낮이고 밤이고 다양한 볼거리 하염 준비했수다에 작년에도 꽃구경도 못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에 올해는 만개하는 벚꽃처럼 활짝 웃어보는 혼내되게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오구다 편한 달 러십사에. 도로마야 만경장파가 넓은들의 해하게 도래의 도로마야 눈 떠 없이 이겨보자.